무리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무리함수는 무리식 앞에 이제 y가 붙은 거죠. 그래서 무리식을 무리함수로 바꾼 케이스고, 무리식이 뭔지는 압니다. 루트 가 들어가 있는 식이니까. 맞죠? 그래서 무리함수라는 거는 루트 안에 형태, 루트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함수식이다. 당연히 정의역은 선생님이 좀 이따 잡아주겠지만 실수 범위 안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루트 안에 그 음수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근호 안에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로 정의역이 결정됩니다. 근데 유리함수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유리함수에서 꼭 알아야 될 거는 대칭점이라고 했잖아. 맞지? 대칭점 알면 정의역도 알고 정근선도 알고 다 구할 수 있어. 근데 무리함수도 그런 점이 있어요. 그 점이 뭐냐면 시작점. 그리고 무리함수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어차피 유리함수도 두 가지를 알아야 됐어. 그래프를 그리려면 비례상수 k값이랑 맞죠? 대칭점. 무리함수도 마찬가지 시작점 또는 시초점이라고 하는데 시작점을 알아야 되고 방향을 알려주는 다른 값을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 말면 무리함수도 금방 끝납니다. 일단 무리함수가 지금 y는 루트 x라는 그래프는 원래 그 역함수를 이용해서 그릴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어차피 우리가 역함수를 배우기 때문에 쌤이 여기는 간단하게 언급하겠지만 역함수는 x와 y로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양변 제곱시켜버리면 x는 루트 y인데 제곱하면 x제곱은 y가 되겠죠? 맞지? 그래서 x제곱은 y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는 x제곱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그래프인데 원래 이차함수는 뭐야?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가 감소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지난 수업 때 계속 했는 거지만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1대1 대응해야 되고 1대1 대응이란 말 자체는 이 그래프가 내려갔다 올라가거나 올라갔다 내려가는 부분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범위를 잘라서 언급하는 겁니다. 문제에서 범위를 잘라서 요 부분에서는 계속 증가하니까 이거 y는 x에 대칭시키면 요렇게 나온다. 그래서 얘가 y는 루트 x다 라고 언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진 않습니다. 실제로 됐어요. 쌤이 다른 말 알려주는데 그게 뭐였다? 시작점이랑 방향 두 개하지만 알면 된다.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나오든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한번 볼게요. 쌤 이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봅니다. y는 루트 2x-1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그래프 그리자. 자, 요거 알고 나면 이제 뒤에 다 풀리니까 집중해서 보세요. 얘는요 일단 이 뒤에는 0이죠. 쌤 일부러 0으로 만들었는데 요거 x값 0 되게 하는 값이 일단 시작점의 기초예요. 그러면 2분의 1이죠. 2분의 1. 여기 2분의 1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y값은 0이니까 2분의 1, 0을 시작점으로 가집니다. 됐나요? y가 0 되게. 이거 0 되게 하고 뒤에 거 그대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자 2분의 1, 0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항상 읽을 때는 안에서 밖으로 읽어야 돼요. 자 x의 부호가 뭐예요? 플러스죠. 루트 밖의 부호는? 플러스죠. 안에서 밖으로 읽는 겁니다. 플러스 플러스면 몇 싸움면이라 읽어 우리 원래? 1싸움면이라 읽죠.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1싸움면 쪽으로 날아가요. 자 하나 더 합시다.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더하기 1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안에가 일단 0 되게 하는 시작점부터 찾으면 2분의 1입니다. 맞죠? 2분의 1이고 y 값이 얼마다? 1이죠. 2분의 1, 1이라는 점을 찍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얘가 x의 개수가 마이너스고 루트 밖에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안에서 밖으로 읽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3, 4원면의 점이에요. 맞나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3, 4원면의 점이기 때문에 얘는 3, 4원면 방향으로 이렇게 그어주면 됩니다. 단, y축을 지나갈 때는 이건 y축이 여기 있었으니까 쌤이 언급 안 했지만 y축을 지나갈 때는 y절편은 구해줘야 돼요. 함수는 어떠한 함수라도. 그래서 x에 뭘 집어넣었을 때? 0 집어넣었을 때 만들어지는 y값은 찾아야 되죠. x에 0 집어넣으면 루트 1이 되고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0이에요. 얘는 그래프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방향하고 시작점만 찾으면 끝납니다. 당연히 정의역이나 뭐 이런 내용들은 쌤이 문제하면서 계속 언급해주겠지만 그 정의역도 마찬가지 시작점으로 다 풀립니다. 방향과.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마이너스 루트 3x 마이너스 3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다. 됐나요? 자 내가 원래 하는 대로 해볼게요. 일단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 그래프 그리는 게 더 쉬우니까. 얘는 1, 얘는 1입니다. 맞죠? 1,1이에요. 1,1이고 얘 방향은요. 뿔마죠. 뿔마니까 오른쪽 아래 4, 4원면 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됐나요? 이 모양은 원래 2차 함수를 뒤집어 놓은 이 모양의 일부분인 거예요. 이거나 이거. 알겠어요? 지금 요 모양이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그려도 됩니다. 실제로 요렇게 그리는 거고, 요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우리는 시작할 때 내가 정의역이나 뭐 치역이나 이런 거 묻는다 했잖아,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요렇게 적어놔요. 자, 1,1인데 맞죠? 1,1인데 방향이 뿔마예요. 뿔마 나왔지? 그러면 정의역은 어떻게 되냐면 x 바 x는 1보다 플러스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자, 치역은요, y 바 y는 이것도 1이죠. 1인데 이건 마이너스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적어주면 정의역과 치역은 끝나버려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시작점과 방향만 알고 있으면 이 그래프는 그냥 그릴 수 있어요. 자, 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A가 만약에 양수래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 판단해보자 이 말이야. A가 만약에 양수래, 그럼 이게 플러스다, 맞지? 자, 시작점부터 찾아봅시다. 루트 안에가 0 되는 값은 당연히 0,입니다. 그리고 밖에 D 아무것도 없죠? 0이에요. 그래서 얘는 0,0으로 시작합니다. 시작점이. 그 다음에 뿔뿔입니다. 맞죠? 뿔뿔이니까 1, 4하면 쪽으로 날아갑니다. 1, 4하면 날아가고 정의역은 당연히 뿔뿔이니까요.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읽어주면 끝나는 문제예요. 만약에 A값이 마이너스다. 맞죠?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라고 가정합시다. 똑같이 얘는 0,0입니다. 0,0이고 얘는 맞뿔이기 때문에 어떻게 날아가요? 이런 식으로 날아간다. 맞지? 2, 4, 5면 쪽으로. 그리고 얘가 맞뿔이기 때문에 왜 2, 4, 5면 쪽으로 날아가긴 하는데 내가 이걸 맞뿔이라 했죠. 그럼 정의역은 바뀌어요.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해됩니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급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쌤이 안 해봐도 너가 그냥 눈으로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될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별 내용이 없고 쌤은 지금 기본형 갖고 책에 나와 있는 기본형 갖고 봐줬지만 예로 들어줄 때는 평행이동값하고 막 다 잡아줬거든요. 알겠니? 예로 들었을 때는 평행이동값하고 다 잡아줬죠. 얘는 원래 어떤 함수든 x로 묶어줘야 돼. 그 x 앞에 개수로 묶어줘야 됩니다. 알겠어요? x 앞에 값 묶어줘야 여기 눈에 보이죠. 그래서 1로 적었지만 실제로 얘는 x축으로 1만큼 움직이고 y축으로 1만큼 움직인 거야. 누구의 그래프를? 어떠한 요 네 개의 그래프 중에 하나를. 왜냐? 어차피 얘들 네 개 전부 다 시작점이 0,0이거든. 맞지? 그래서 평행이동값도 뭘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시작점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알겠나? 그래서 평행이동도 시작점 적어놓기만 적어놨으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작점하고 방향만 알고 있자. 그러면 어떠한 문제도 다 풀 수 있다, 무리함수는.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평행이동 한 건데 방향성 그리고 시작점만 잡아놓으면 된다. 얘 봐봐. 이거 0 대기 하는 값 p, 이거 q죠. 그럼 얘 시작점은 p,q가 됩니다. 자, a가 만약에 플러스라고 가정했어요. 이거 뿔뿔이죠. 뿔뿔 돼버리면 얘도 뿔뿔이니까 얘는 x는 p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의역, y는 q보다 크거나 같다가 치역이 돼버려요. 맞나요? 그리고 x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냐, 요거 이게 답이거든요.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움직인 거야, 기본형에서. 맞죠? 그래서 이 내용이 다 성립돼버립니다. 그래프를 좀 이쁘게 그려주고 이런 거야 연습해봐야 되겠지만 그래프의 개형 정도는 알 수 있다고, 대략적인 그래프는 알 수 있다고요.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갔다, 뭐 옆으로 어느 정도 갔다, 높이가 낮게 올라갔다, 급하게 올라갔다, 이런 정도는 여기 있는 이 A값 숫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2차 함수 개념처럼. 맞죠? 달라지는 건데 뭐 다른 내용 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개형 정도만 그리면 되고 막 모양과 똑같이 이렇게 그릴 필요는 없다. 알겠죠? 그래서 정리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리함수 자체의 그래프는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방향성과 시작점 알면 되는데 그 시작점이 지금 이거로 나왔잖아. 맞지? 뭐 별 내용이 없는 거죠, 이것도. 그리고 무리함수도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역함수가 빠져있는 것 같은데 역함수는 뭐 어떻게 구한다? XY 위치 바꿔서 풀면 됩니다. 당연히 루트가 있으니까 제곱시켜줘야 되겠죠, 양변을. 뭐 그렇게 풀면 됩니다. 그럼 유리함수에서 역함수는 공식처럼 있었어요. 공식처럼 어떻게 했냐면 AX 더하기 B 분의 CX 플러스 D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C랑 여기 있는 B랑 위치를 바꿔서 정리했었죠, 부호반대로. 그렇게 공식화 시켰는데 무리함수는 그렇게까지는 없고요. 그냥 갖다 풀면 됩니다. 풀면 나오는데 크게 어렵진 않고 실제로 너가 무리함수 역함수를 직접 구할 일은 문제상 거의 안 나와요. 알겠나? 뭐 교점을 구하라 이런 문제는 나오는데 교점은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고 풀진 않거든요.
그래서 역함수를 직접적으로 구해서 푸는 거는 드문데 그래도 구할 수는 있어야 된다. 나온 다음에 쌤이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일단 무리함수 그래프.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을 말하라 했는데 내용은 어려운 거 없고요. 그냥 이렇게 이쁘게 바꿔 적어 놓고 들어가면 됩니다. 나중에 실수 안 하기 위해서 바꿔 적는 겁니다. X 앞에 2가 있어요. 2로 묶어냈습니다. X 플러스 2가 되고 플러스 1입니다. 맞나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일단 그래프 그리는데 시작점부터 내가 적어 놓을게요. 시작점은요, 마이너스 2, 1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리고 얘 부호는 뿔뿔이죠. 여기 뿔뿔 살짝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얘는, 자,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1, 요러한 지점에서고요. 뿔뿔이니까 방향은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래프는 요 정도만 그려줘도 충분합니다. 됐어요? 그럼 정의역은 어떻게 되냐? 정의역, x바, 집합으로 갈게요. 그냥 x바, x는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뿔이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죠. 치역은요? 치역은 y바, y는 뭐보다? 1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이 문제가 끝나버려요. 내용 할 거 없습니다. 알겠어요? 당연히 원래 따진다면 y는 루트 2x의 그래프를, 요게 그래프의 모양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바뀌면 안 돼요. 알겠나? 얘 그래프에서 요거는 요 문제만 적어줄게요. 평행이동 뒤에 나올 거니까. 요 그래프에서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고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 이것도 되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 뭐 언급은 안 했지만. 알겠죠? 그러니까 시작점과 방향 두 가지만 알게 되면 이 문제는 엄청 쉬워진다. 그래서 실제로 유리함수보다 무리함수가 더 쉬운데, 됐나요? 무리함수 파트가 애들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를 섞어서 나오는 그래프의 모양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칭을 이용해서 y, x의 대칭을 이용하거나 뭐 다 이제 그래프 상의 형태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좀 상위권에 관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꼬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뭐 내용은 별거 없는데 문제용을 좀 많이 풀어봐야 될 파트다라는 거죠. 맞죠? 내용은 이게 답니다. 두 번째 것도 해볼게요. y는 조금 이쁘게 묶으라 했죠.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로 묶어내고 x-e-1 이렇게 적어주는 게 맞겠죠. 맞나? 항상 요거 부호를 보는 게 아니고 x의 부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고 푸는 게 맞아요. 그러면 얘는 시작점이 어떻게 돼요? 2,-1이고 얘 방향선은 맞불입니다. 그건 맞불이죠. 그럼 내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가 2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요게 시작점이라는 거죠. 맞지? 그리고 얘는 맞불이니까 방향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쌤 여긴 안 적었는데 이거 x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x 0 집어넣으면 3 나오죠? 맞나? 루트 4 더하기 1이니까 3 나오죠? 그럼 여기 3 적어주면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x 0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루트 2 빼기 1이죠?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적어주면 돼요. 루트 2가 1점 얼마인데 여기서 1 뺐으니까 0점 얼마 좀 나오겠네.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이해됩니까? 굳이 잡아준 다음에는 루트 2 빼기 1이다. 이렇게 루트로 나오는 케이스는 y절편은 이런 식으로 잡아줘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뭐 다 했죠. 이제 정의역은요, 뭐 집합만 할게요. x바 x는 뭐보다? 2보다 많으니까 작거나 같다. 치역은요, y바 y는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됐나요? 그 다음 3번도 볼게요. y는, 자, 이쁘게 묶으라 했습니다. 쌤이. 그럼 이거 2로 묶어내고 x-2분의 5가 되고 플러스 2가 나오겠죠. 그럼 얘 시작점은 2분의 5,2가 되고요. 방향성은 뿔마예요. 뿔마. 이해됩니까? 항상 안에서 읽어야 돼요. 자, 그렇게 했고 얘는 당연히 지금 자체가요, 여기가 2고요. 여기가 2.5가 나와요. 요 점이고 뿔마니까 이 방향이겠죠. 자, 이렇게 그어주면 끝났고, 당연히 정의역 x는 x바 x는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정의역이 되고 치역은 y바 y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면 끝난다. 됐나요? 됐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얘기했죠. 우리가 수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에서 초반에 애들이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초반에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집합과 명제가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실제로. 개념뿐만 아니고, 얘는 개념이 쉽잖아. 개념이 쉬워서 내가 개념만 잘 잡고 있으면 문제를 좀 꼬여 있어도 연습만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집합과 명제 파트는 내가 개념이 잘 잡혀 있고 문제를 좀 풀어도
어려운 문제들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은 조금 빨리 끝내는 게 맞아요. 그래야 다른 데 투자할 시간이 생기는 거니까. 되겠죠? 3번 똑같이 봅시다. 똑같이. 자, y는 루트 4-2x 플러스 1 이런 그래프를 x축으로 평행이동, y축으로 평행이동 했더니 밑에 있는 그래프와 일치하다라고 나오는데 그냥 둘 다 뭐 구하면 돼요? 시작점 구하고 정리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자, 얘는요 평행이동 했으니 똑같이 나왔다. 그리고 그래프 모양도 똑같겠죠 당연히? 맞죠? 해보면 알겠지만 얘도 이쁘게 바꿉니다. 바꾸면요 루트 마이너스 2로 묶어내고 그럼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돼요. 그럼 얘는 2 콤마 1이고 방향은 맞불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 정리해보자. y는 루트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돼요. 그럼 얘는 4 콤마 마이너스 5가 되고 당연히 맞불이죠. 모양이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행이동 했다 했기 때문에. 그때 A값, B값 구하라 했는데 얘를 이동해서 얘가 된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이동해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냥 A값, 그러니까 X축에 대한 평행이동값은 2에서 4로 바뀌었으니까 얼마? 2. B값, 얘는 1에서 마이너스 5로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6. 이게 끝나는 문제예요. 문제에서 두 개 다 알아 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내용 간단합니다. 맞죠? 간단한 거는 빨리 끝냅시다. 4번 무리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세요 라고 됐는데 정의역과 치역도 결론적으로 우리는 뭘로 봤다? 시작점과 방향성으로 풀었다. 맞지? 시작점으로 풀어오는데 항상 식은 이쁘게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실수 안 할라 그러면. 알겠어요? 그럼 얘는 2, 마이너스 1이고요 방향은 맞불입니다. 맞나요? 이해됩니까? 끝났죠? 그럼 x는 뭐보다 2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 이거 치역 구하나요? 맞죠? 근데 이게 지금 문제에서 제한된 범위네요. 그럼 그래프 대충 그려봅시다. 자, 이것도요 마찬가지. 이거 뭐 최소값 최대값 구하는 문제잖아. 어차피 치역이 맞지? 맞나? 범위성을 따지는 문제인데 유리함수 그래프 봐봐. 유리함수 그래프도 증가 아니면 감소예요. 자, 한쪽만 보여줄게요. 양쪽 다 똑같습니다. 얘는 감소면 얘도 이렇게 감소하거든요. 얘가 증가하면 여기도 이렇게 증가해요. 맞지?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개수라 하나만 본다면 유리함수는 감소하면 계속 감소하거나 증가하면 계속 증가해요. 맞지? 무리함수 그래프도 올라갔다 내려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알겠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진다면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고 2 집어넣어보고 큰값, 작은값 적어주고 범위 잡아주면 끝나는 문제인데 우리는 그래프를 알고 가자. 그래프 한번 그려보고 가자는 거죠. 2, 마이너스 1이고 방향이 자, 이게 지금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맞불이니까 이제 올라갑니다. 맞죠? 맞나? 올라가고 x 0 집어넣으면 루트 6 마이너스 1이니까 대략적으로 1점 얼마 나오겠네. 그럼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맞지? 근데 이 문제에서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맞죠? 2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그래프는 시작점 포함해서 요 모양이네. 맞죠? 그러면 제일 높은 지점에 있는 요값 찾고 제일 낮은 점에 요값 찾은 다음에 y값은 그 사이입니다 라고 잡아주면 답이거든요. 이 문제는. 그러면 얘는요 지금 이게 마이너스 1일 때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거 3되죠. 루트 9돼서 3-1이니까 얘가 2가 되고요. 2가 가장 높은 지점이죠.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얘는 2 집어넣을 때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이해되나요? 맞죠? 왜 그러냐면 얘는 내려가고 있는 감소함수예요. 내려가고 있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감소함수는 당연히 2, 4원면, 4, 4원면 방향으로 그리는 그래프가 감소죠. 이거 감소고 이거 감소니까요. 맞지? 얘는 증가고 얘도 증가거든요. 맞나? 얘가 감소고 얘도 감소니까. 예, 감소는 2, 4인데 지금 내가 2, 4라는 게 알면 뭐냐면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값이 2로 나오고 2 집어넣은 값이 마이너스 1로 나와요. 감소는 거꾸로 나오거든요. 증가는 작은 거 집어넣으면 y값도 작아지고요. 큰 거 집어넣으면 y값도 커집니다. 일단 근데 뭐 그 정도 내용까지 막 파고들어갈 건 없고요. 증가함수, 감소함수라는 개념은 고등학교 2학년 들어가서 많이 언급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뭘로 정리할 수 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왔고 그 2가 최대값이고 2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왔다. 그게 최소값이다. 그래서 범위는 치역 범위 구하라 했으니까 뭐로 적어줘야 돼? 집합갈로 한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입니다 라고 잡아주면 끝나는 문제죠.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 5번 봅니다. y는 루트 ax 플러스 b 더하기 c. 문제 조건에서 한 덩어리도 알려준 게 없어요. 맞나? 굳이 알려줬다면 이거죠. 애들이 묻는데 쌤이 밖에 있는 거 안 알려주는데 어떻게 해요? 막 이런 얘기 하거든. 근데 봐봐. y는 루트 4x. 자, y는 루트 4x라는 놈하고 y는 2루트 x라는 놈하고 같은 그래프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숫자는 부호 빼고 나머지 안으로 다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안 알려주는 겁니다, 문제에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숫자가 요 루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는 똑같은 맥락이다. 표현 방법만 다른 거다. 그래서 밖에는 뭐 이렇게는 안 알려준다고요. 이렇게는 안 알려줍니다. 알겠어요? 왜? 이놈과 이놈은 어차피 제곱에 대한 숫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크게 언급이 없죠. 만약에 숫자가 밖에 튀어나왔다 안으로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헷갈릴 것도 없고요. 됐죠? 일단 그래서 내가 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이 문제에서 밖에 마이너스 1 있다는 거 빼고는 알려준 게 없다고. 맞나? 그럼 마이너스 1 빼고 알려준 게 없으니 내가 식을 만드는 게 빠르다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얘 시작점은 마이너스 2,1입니다. 맞나요? 그럼 식을 이렇게 만드네. 밖에 원래 마이너스가 있었고 여 앞에 있는 A값의 부호는 내가 뭔지 몰라요. 아, 저 부호만 알아요. 맞죠? 부호가 뭔데요? 뿔마잖아. 이거 지금 뿔마 아닙니까? 맞지? 얘가 양수라는 거 내가 안다고? 근데 지금은 뭐 구할 방법은 없어요. 잠깐 놔주고. 왜? 2차 함수 때도 A값은 마지막에 구했죠. 숫자 대입해서. 맞죠? 꼭 좀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숫자 대입해서 A값 구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 마지막에 구해줄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 집으로 정되려 그러면 x 플러스 2고요. df 플러스 1. 이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뭐 한다? 아무거나 하나 대입하면 되는데 요점 질 일부러 알려줬잖아. 얘는 0, 마이너스 1을 지난다고. x에 0 집어넣으면 무조건 마이너스 1 나온대요. x에 0 집어넣읍시다. x에 0 집어넣으면 얘는 루트 2a가 되고요. 이게 플러스 1. 그러면 이게 2 돼야 되죠. 그래 앞에 마이너스 2 플러스 1에서 나오니까. 그럼 이거 2 되려고 하면 루트 안에 4 돼야 되고 a값은 얼마다? 2다. 맞나요? 그럼 이제 식 다 구했죠. A값 인거 알았으니까 Y는 Y는 마이너스에 루트 여기 2 집어넣으면 2X 플러스 4 됩니까? 이거 분배법칙 풀면 플러스 1 되고 얘가 전후마와 같으니까 AB는 2고 C는 1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문제예요. 됐나요? A는 2고 B는 4고 C는 1입니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이해돼? 많이 안 어렵습니다. 너무 까다롭게 보지 마세요. 까다로운 파트는 앞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했죠. 요 무리함수 한 번 더 풀 시간에 앞에 있는 집합과 명제 다시 더 푸는 게 더 이득입니다. 알겠어? 지금 잘 잡아놓으면. 나중에 분명히 얘기해봐. 나중에 다 까먹은 사람도 많아요. 이거요. 내용이 얼마 없기 때문에 수업 제대로 안 들으면 나중에 또 해야 되죠. 맞지? 시간만 낭비고 성적 절대 안 나옵니다. 뭐 수업 외적으로 잠깐 언급하지만 내가 계속 애들한테 하는 언급이죠. 고등학교 1학년 성적 첫 번째 수학 시험 성적이요 고3 마지막 시험 성적과 비슷합니다.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 갖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마음가짐 그렇게 쉽게 안 바뀝니다. 네, 5번에 열심히 해야지. 1학년 때 망쳤으니까 고2 때는 열심히 해야지. 그 정도의 마음가짐은요 누구나 다 합니다. 다 똑같아요. 내가 수학이 60점이었는데 80점 올라가지고 이번에 등급이 최소한 2등급 안에 들어가 봐야 되겠다. 80점 정도 나오면 우리 2등급 나오니까 2등급 올라가 봐야 되겠다 했는데요. 80점이 나오면 뭐하나. 내가 그만큼 노력했으면 다른 애도 그만큼 노력한다고. 당연히 안 하는 놈들도 있겠지만 걔들은 대학 갈 생각이 없는 애들이고요. 알겠나? 그러니까 조금만 정신 차려서 문제 푸세요. 지금은 뭐 계속 얘기하지만 방법 없습니다. 자, 필수해지 6번이죠. 필수해지 6번은 별표 쳐놓읍시다.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무리함수 파트에서 어떤 형태로도 문제가 한 번은 나올 거예요. 자, 일단 얘는요. 첫 번째, 얘도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일단 그래프를 그려놓은 상황에서 누구의 그래프? 원래 함수, 무리함수의 그래프. 자, 얘는 쌤이 그려놓고 갈게요.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요. x-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쌤 이놈의 그래프는 지금 시작점이 2,0이죠. 그리고 방향성이 뭐야? 맞불이니까 2, 4음면 쪽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2야. 맞죠? 뭐 y축은 쌤 나중에 할게요. 뭐 이렇게 그어진다. 지금 이거라고요. 결론적으로. 맞지? 자, 근데 내가 앞으로 니들 보고 문제 풀 때는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야, 그래프 그릴 때 대충 이렇게 끄지 말고 조금 위로 올라갔다 꺼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니들이 나중에 문제 끌 때 보면 이러한 좀 이따 문제 보면 알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얘를 이렇게 긋지 말고 조금 막 올라가다가 이렇게 끄라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끊냐면 나중에 교점 찾을 때 니들이 너 그래프에 선 꺼서 교점 찾아야 되거든. 알겠나?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내가 좀 이따 직선 이렇게 끌 거란 말이야. 또 여기도 이렇게 끌 거란 말이야. 요게 두 가지거든요. 아까 내가 얘기한 두 가지인데 그래프를 이렇게 꺼버리면요 이렇게 꺼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쌤 이건 완전 잘못 그렸지만 애들 그리다시피 이렇게 그어버리면 접선을 그어버리면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점을 지나는 게 또 이렇게 하나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요 적기가 불편합니다. 너가 그린 거에. 그래서 항상 요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쌤이 조금 볼록하게 그리라고 해요. 어차피 그래프가 틀린 건 아니잖아. 맞지? 자, 일단 요런 식으로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그래프는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일단 왼쪽에서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맞죠? 왼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건데 딱 두 가지가 기준이에요. 첫 번째가 얘입니다. 첫 번째가 얘. 요점 지날 때. 두 번째가 접할 때예요. 알겠나? 딱 두 가지의 K값만 구하면 끝납니다. 알겠죠? 딱 두 가지만 구합시다. 그럼 첫 번째 밑에 있는 거는 대빵 구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시초점을 지날 때로 나왔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2,0이니까 여기 2 집어넣어서 이거 0 나오려면 K값 그냥 바로 나와버립니다. K값 얼마예요? 2. 맞나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요 시초 요거에 대한 값을 구하려는데 요거는 우리가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계산해야 돼요. 자, 루트 4-2x랑 뭐랑 마이너스 x 플러스 k랑 연립한다는 거예요. 됐나요? 이거 제곱해버립니다. 제곱해버리면 4-2x는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이죠. 갖다 풉니다. x제곱. 자, 쌤이 보통 이왕에서 정리하고 할 때 마이너스 안 묶어주거든요. 왜 안 묶냐면 너가 인수분해할 때부터 연습을 그렇게 해놔야 나중에 눈에 보여요. 이게 마이너스를 묶어줘버리면 나중에 이왕하다 실수도 생기는 거고 그냥 적으면 돼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2k 이거 넘으면 플러스 2죠. 맞지? 됐나요? 2는 묶는 건 상관없는데요. 2 묶는 건 상관없는데 마이너스까지 빼내지 마세요. 괜히 부호 틀리다가지고 나중에 난리 나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k제곱 마이너스 4예요. 됐나? 이해됩니까? 근데 봐봐. 얘와 얘의 교점이 지금 구하는 문제인데 얘와 얘의 교점이 지금 몇 개예요? 여기 시점에서는. 한 개죠. 접한다는 거야. 교점이 한 개라는 말은 중근을 가진다는 거죠. 맞지? 그래서 4분의 D 바로 써버리면 돼요. 판별식. 자, 요거 2로 나눈 거에 제곱이니까 어떻게 나와요? K-1의 제곱입니까? 맞죠? 어차피 제곱하면 누구의 마이너스가 해도 중요한 건 아니야. 마이너스가 한 군데만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니까 K제곱 마이너스 4. 이게 0 된다는 거고. 자, 이거 풀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는 0입니다. 됐나? 기남아, 눈 뜨고 수업 듣고. 내가 얘기했죠. 우리가 아침 수업인 건 아는데 야, 아침 수업인가 하면 그 전날에 좀 잠을 일찍 자야 될 거 아니야. 하고 나고 말로 졸고 있나. 이거 넘어가면 얼마 돼요? 2K는 5가 되고요. K는 얼마 됩니까? 2분의 5가 된다고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냥 중근 써버리면 K값이 2분의 5라는 거 끝났어요. 그럼 잘 봐. 이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 거죠. 첫 번째, K가 2분의 5보다 커버리면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딱 봐도 K가 커지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지금? 맞나? 이게 K가 커질 때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두 개 비교하면 되잖아, 맞지? 얘가 더 큰 거니까. 맞나요? 자, K가 2분의 5보다 커지는 경우. K가 2분의 5보다 커지는 경우는 직선이 이런 경우입니다. 맞나요? 얘는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 K가 2보다 작아지는 경우. K가 2보다 작은 경우는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맞지? 교점 무조건 몇 개야? 한 개입니다. 그래프상에서. 맞나? K가 2보다는 큰데 2분의 5보다 작은 경우, 요 사이에 있는 경우죠. 맞지? 요 사이에 있는 경우 몇 가지 나와요? 두 가지 나옵니다. 맞지? 그럼 잘 봐. 요 경우는 교점이 어떻게 나온다? 요 경우는 교점이 한 개예요. 요 경우는 교점이 두 개입니다. 요 경우도 교점이 두 개고요. 요 경우는 교점이 한 개고요. 요 경우는 이 교점이 없어요. 맞나? 딱 두 가지만 기준 잡아놓고 풀면 끝난 문제예요. 이제 답만 옮겨 적으면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래. 두 점에서 만나는 건 이거 두 개죠. 맞지? K는 2보다 크고 2분의 5보다 작거나 2가 돼도 된다기 때문에 1번의 답은 어떻게 돼야 돼요? K는 2보다 크고 2분의 5보다 작아야 되면서 2가 돼도 상관없다.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얘랑 얘죠. 그래서 K가 뭐이거나 K가 2보다 작거나 또는 K는 2분의 5다라는 거죠. 한 점에서 나오는 거는. 요거 두 개. 세 번째, 교점이 없다. 만나지 않는다는 거는 K가 2분의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단골 문제예요. 보통 서술형이 우리 이 근처에 라인 학교들은 서술형에서 많이 언급되거든요, 지금. 그리고 또 마찬가지 뭐 일반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는 건데 내용은 좀 알고 있어야 될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 밑에 있는 문제들 다 똑같은 문제인데 풀어보고 안 되면 선생님이 도와줄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봅니다. 역함수 구하는 건데 역함수 구하는 거야 뭐 별 거 없어요. 왜 별 거 없냐면 XY 위치 바꿔놓으면 되거든요. 단 알아야 될 건 딱 하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범위는 어떻게 구하냐면 범위는 역함수 구한 다음에 그래프를 보고 그리는 게 아니고 자 역함수는 XY 위치가 바뀌잖아. 맞지?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역함수의 치역으로 가요.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역함수의 식을 구하라. 그리고 그 범위도 구하라. 라고 나온다면 원래 것도 그래프의 범위하고 식을 자제로 다 적어놔야 돼요. 일단 원래 함수는 지금 이렇게 나온 놈입니다. 맞죠? 요거는 쌤이 뭐 특징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쪼갤 이유가 없어요. 이쁘게 만들 필요가 없죠. 이렇게 돼 있고 자 얘 정의역 찾습니다. 정의역은 자 우리 알고 있죠. 요거지 뭐 집어넣으면 돼요. 2분의 1 맞나? 2분의 1, 1이고 뿔뿔이니까 둘 다 뭐 돼요? X는 2분의 1보다 크다. 치역. Y는 어떻게 돼요? 뭐보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맞지? 이렇게 해놓고 이제 푸는 거야. 범위 구할 때는요. 구한 다음에 구하는 게 아니고 얘 걸로 보고 적어야 돼요. 자, 풉니다. X와 위치 바꿉니다. 자, 그럼 이거 X 되죠? 맞지? 는 루트 4y-2 더하기 1인데 이거 양변 제곱해버리면 루트 나와 안 나와? 나옵니다. 맞죠? 여기 있는 거 이거 두 개 때문에 그래서 얘가 혼자 있어야 루트가 없어지죠. 1 이항해 1 이항하면 x-1은 루트 4y-2가 되고 이제 제곱하면 x제곱-2x 플러스 1은 4y-2고 2 이항하고 x제곱-2x 플러스 3은 0 아니 y 4y죠 이거 맞죠? 이제 y는 어떻게 돼요? y는 4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4분의 3 이게 역함수예요. 됐나? 2차함수 꼴이라 했죠.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정의역 적으라. 정의역 어떻게 적냐? x바 x는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애들 여기서 꼭 정구해서 정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한다? 뭐 원래 있던 치역이 뭘로 바뀐다? 정의역으로 바뀌어요. 왜요? 얘가 XY 위치 바꿨으면 얘도 XY 위치 다 바뀌어요. 이해됩니까? 그럼 치역은 어떻게 돼요? 치역은 Y바 Y는 여기에 내가 Y 집어넣었으니까 뭐한다? Y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의역은 얘고 치역은 얘고 역함수는 얘다. 됐나요? 내용상 어렵진 않다. 되겠어요? 그리고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요. 웬만하면 정의역 정도는 적어줘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요것도 좀 중요한 내용인데 얘는 아까 그 내용보다는 내용상으로는 중요하지만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아까 쌤이 했던 교점 두 개 잡아서 풀어라. 그것도 익숙해지면 암산도 가능하거든 나중에. 판별식만 조금 적어주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애들이 암산할 수 있다고. 근데 일단 볼게요. 얘 그래프와 얘 역함수의 그래프는 두 점에서 만난다. 그 두 점의 거리를 구하라 됐는데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쌤이 조금 요령도 알려줄게요. 알겠지? 이런 거 나왔다. 이런 거 나왔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애들이 잘못 푸는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 애들이 잘못 푸는 경우 어떤 거냐면 원래 있던 루트 x-2 플러스 2라는 그래프를 하나 구하고요. 그 역함수를 적어서 같다 해서 교점을 구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풀어버리면 답이 나옵니다만 맞죠? 니들 교육과정 니들이 배운 내용 안에서는 답을 못 구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역함수 구하면 어떻게 돼? 2차식 나온다 했나 내가? 맞지? 이게 2차에 대한 식이다 맞지? 맞나? 그럼 이거 갖다 풀려고 그러면 다시 뭐 해야 돼? 또 제곱해야 되나? 그럼 4차 방식 나오죠? 4차 방식 푸는 방법 압니까 지금? 잘 모르죠? 당연히 4차 방식 풀 수는 있어요. 우리 수학상에서 배웠으니까. 근데 여기서 헤매잖아. 맞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얘를 개념적으로 좀 이해해 봅시다. 지난 수업 때 유리함수 파트할 때 내가 언급은 했었어요. 어떠한 함수와 그 역함수는 YNX라는 직선의 대칭이기 때문에 그 역함수와 그 어떠한 함수는 교점이 무조건 YNX도 지나고 있어요. 자, 어떠한 함수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얘가 Y는 X의 대칭이야.
그러면 너 그릴 때 요거에 대칭돼서 이렇게 그리잖아. 맞나요? 결론적으로 이 함수와 이 역함수와 원래 있던 이 함수의 교점 이꼴 뭐다? y는 x도 지나가고 있다고. 그러면 잘 봐. 내가 f라는 함수와 f-inverse라는 함수에 연립해서 답을 구하는 게 아니고 굳이 어렵게 할 필요가 없고 y는 fx와 y는 x를 연립하는 게 더 편하다는 거죠.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올 테니. 맞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우리가 풀 때는 어떻게 푼다 이제? 우리가 풀 때는 루트 x-2랑 x랑 갖다가 풀어버리면 답은 똑같이 나온다고요. 알겠나요? 이해합니다. 루트 x-2는 x-2가 되고 이거 양면 제곱하면 x-2는 x제곱 4x 플러스 4가 되고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다. 당연히 인수분해 되죠? 맞지? 인수분해 되죠? 맞지? 그러면 x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3 x-2 나옵니까? 맞나? 그 x는 2 또는 3이죠? 맞지? 이해됩니까? 해까지 다 구했죠? 그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답은요. 요거 빼면 얼마야? 빼면 얼마? 1. 맞지? 그 답은 루트 2예요. 1 루트 2. 얘 뺏는 게 2다? 그럼 답은 2 루트 2. 뺏는 게 3이다? 차이가 얼마 난다? A로 난다? 그럼 답은 A 루트 2라고요. 일단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는지도 보여줘야 되겠죠? 자, 보세요. 일단 내가 요 그래프 이용할게요. 그래서 그냥 대충.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온 게 요게 지금 x가 2예요. 요 지점에 x가 지금 3이란 말이야. 맞나?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예요? 무조건 2,2예요. 왜? 내가 지금 y는 x 위에 있는 한 점과 잡았잖아. 여기에 대입해도 되겠지만 실제로는 y는 x점이니까 무조건 xy 좌표가 똑같이 나온다고요. 맞나요? 맞지? 그럼 이건 2,2와 이건 3,3입니다. 맞죠? 원래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이용하면 됩니다. ds 앞에 거 뺀 거 제곱 더하기 ds 앞에 거 뺀 거 제곱. 맞지? 근데 우리는 중3 피타고라스 개념을 조금 이용해서 풀면 얘가요. 지금 이렇게 그어버리면 이거 무슨 사각형 돼요? 이게 무슨 사각형입니까?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납니까? 정사각형의 대각선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a라 할 때 그 대각선의 길이는 a 루트 2라고 했어요. 맞죠? 맞나요?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요 한 변의 길이는 무조건 1이라고 지금. 얘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 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는 무조건 같아요. y는 x 위에 있는 아무 점이라도. 맞죠? 그러면 요 두 개 차이에다가 뭐만 붙이는 거와 똑같으니까 루트 2 붙이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쌤이 저렇게 적어준 겁니다. 원래 적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3-2의 제곱 더하기 3-2의 제곱 에 루트 씌워서 답 구하는 거죠, 원래는.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익숙해지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애들이 문제를 풀었어요. 맞지? 솔직히 조금 문제를 빨리 푼 애들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답이 뭔지 압니다. 2하고 3인 거. 맞죠? 곱해서 6 되고 더해서 5 되는 수 찾아야 되니까. 맞지? 2, 3이네. 그럼 차이가 1이다. 맞지? 그럼 답은 그냥 루트 2 바로 적어버려요. 다른 애들 막 계산하고 있을 때. 이해됩니까? 그래서 일단 답은 두 개의 차이값으로 정리한 다음에 그 차이에 루트 2만 붙이면 답이다. 이해되겠어요? 됐나? 요 문제만 성립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식도 성립합니다. 지금 이게 뭐 이 덩어리가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 요 문제는 좀 꼭 잡아놔야 돼요.